네, 오늘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조금 빨간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월요일장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편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거래일째 지금 매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수급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반도체 단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굴욕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예, 영업이익 예상 지금 다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죠. HBM을 너무 잘 키웠다. 지금 기술력으로 지금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이닉스 쪽에서 받고 있고요. 오늘 뭐 주가 상태 자체도 외국인 순매수가 하이닉스 쪽에 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뭐 후실적 발표할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이번 주 분위기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보다는 아마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HBM 관련된 중심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섹터가 좁혀질 가능성 지금도 이미 좁혀져 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는 아마 뷰는 아직은 좀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뷰를 돌리려면 결국에 삼성전자의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구체적인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잠정 실적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예측치죠. 이것도 4조 1000억도. 그러면 진짜 4조 대가 나왔는지 아니면 5조 대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한 6조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걸로 지금 대부분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수출입 데이터도 보면 뭐 반도체가 여전히 좋죠. 네. 특히 D램 쪽으로 좋게 나오는 게 아마 이제 그 이 HBM의 여파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HBM이 영업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은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좀 저가형 HBM, 그러니까 HBM2E 뭐 이 정도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HBM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으로 한번 실적을 받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뭐 SK하이닉스도 금방 또 추월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힘인데 여전히 지금 레거시 단이 지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지금 SSD, eSSD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랜드는 안 팔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랜드 시장은 죽어 있는데 특정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용 SSD만 좀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시장보다는 좀 작은 시장에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돌아서려면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냐라고 좀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렇다고 실적이 뭐 엄청나게 부러진 건 아니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라는 인식은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언제 사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너무 빨리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길게 보면 올해 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한 3개월은 걸리지 않겠나. 아... 예, 그래서 이제 연말에 또 인사 시즌도 있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마련하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5만 원대 언저리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연출될까요? 뭐 6만 원대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뭐 7만 원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그 이번 주 실적 발표 뭐 6조는 네. 충분히 넘길 거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반도체 투톱이 실적 발표를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낸다고 해서 사실 주가가 막 반응을 하고 이런 적이 드물었잖아요. 네. 이번 주 초반에 이렇게 미리 선반영 해놓고 혹시 목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네. AI 투자 관련된 것들이 미국 내 미국발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AI 네.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SMR을 직접 만들겠다, 뭐 직접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네.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막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당장 원전을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은 많이 걸릴 건데 그만큼 이제 투자에 적극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면 아 진짜 이 실적 발표했을 때 HBM이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보면
아, 나머지 이제 레거시가 안 좋은 부분까지 다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보이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조금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있겠죠. 예.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좀 새로운 뭔가 힘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뭐 HBM 잘 파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여타 다른 SK 하이닉스형 밸류체인 기업들에서 좀 새로운 수주 소식이라든가 뭔가 좀 매수에 구미를 당기는 소식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매수 매력도를 올릴 수 있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수주 실적이 나오는 게 장비주들은 가장 좋겠죠. 뭐 네.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이 됐든 뭐 뭔가를 발주를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입장도 내년에는 뭐 HBM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가 더 필요할 거고 지금 그래서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랑 하나 정밀기계와 뭐 한미 반도체 가지고 좀 말이 많은데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갈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대감, 한쪽은 아마 탄탄한 실적과 수주 이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은 이제 서로 공방이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하이닉스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같이 우상향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애플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잘 팔렸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도 올랐고 국내에 있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 관련주도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아,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단기발 이슈일까요? 아니면 애플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더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일까요? 일단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 충분히 너무 많이 빠졌다. LG 이노텍이 반기로? 사실은 PBR 네. 1배 밑으로 빠진 게 거의 없는데 없었는데 지금 0.8, 0.9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그럼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는 좀 바닥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LG 이노텍의 반등이 나오면 BH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애플 관련주들이 빠진 이유가 아이폰 16이 중국 내에서 거의 안 팔릴 거야. 뭐 판매량이 줄어들 거야. 이게 가장 컸었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애플의 이제 그 MS가 점점 뭐 4위까지 밀렸다 이런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이 됐고. 16이 생각보다 AI 기능이 당장 쓸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미국이나 뭐 북미만 좀 유럽 이쪽에만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까지 보태지면서 조금 과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네. 건 호재죠. 네. 호재고 그리고 미국 내 애플 주가도 올라온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항상 아이폰이 빠지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들이 빠지는 건 아이폰이 덜 팔릴 것 같아라는 우려 때문에 빠졌다가 생각보다 잘 팔리네 이걸로 올라옵니다 항상.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텍과 BH 중심으로 아마 반등은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좀 단기발 이슈일 거라는. 그리고 이제 뭐 전고점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한 15% 정도 올라오면 또 좀 확인하려고 예예. 숫자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또 그런 욕구가 좀 강해지겠죠. 네, 이게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반등도 맞습니다. 나오고 예. 하는 분위기가 오늘 나왔다. 자, 저희 반도체 바로 넘어가서 트럼프 트레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그 미국의 경합 지역 있죠. 경합 지역에서 해리스 후보보다 한 1%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건 뭐 펜실베이니아라든지 가장 중요한 경합 지역에서 약간씩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다시 1억 원대 돌파하느냐 마느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달러 금 다 강세고 트럼프 밸류체인 미국에서도 좋은데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대선 전까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체크를 받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좀 상세 흐름 탈까요? 그럴 가능성이 더 네.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최근에 그 미국 내 뭐 두 분이 이제 서로 토론을 했을 때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이제 보면 그대로 지금 토론이 없죠. 없고 지금 각 그 발론 그 방송사와의 인터뷰 이런 정도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너무 말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 평가들도 있고요. 지금 경합주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좀 더 가장 중요한 19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네네. 펜실베니아에서 사실은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오늘 부각이 됐는데
최근 미국의 흐름을 보면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좀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예측한다고 될 게 아닌 게 사실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도 경합주에서 0.2% 차이 뭐 이렇게 해서 이긴 주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선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베팅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이제 그걸 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간 건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쪽은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관련된 뭐 건설 기계 장비 뭐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던 방산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선거 끝나기 전까지 차라리 아예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시는 게 이쪽은 단기로 보시고 뭐 이제 중장기로 볼 만한 쪽은 방산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금융이랑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럼 뭐 바이오 CDMO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거는 뭐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뭐 비만 치료제나 뭐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왜 돌고 돌아 자꾸 바이오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결국에 그쪽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지금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조금 더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많이 움직였던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여전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헬스케어 상관성 상승 중이라고 해서 MSCI 미국, 한국 다 지금 2024년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끝에 그래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누가 되든지 뭐 CDMO는 잘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가장 올해 각광을 받았던 건 이제 기술 플랫폼이나 뭐 후보물질 이전 소식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아예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실적 그쵸?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의 매개가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미 많이 쏠렸고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20만 원까지는 본다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일단 120만 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그 외에 지금 펩토론도 오늘 뭐 조정받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금요일에 한미약품이 급하게 들었다가 내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하루에 한 5만 주에서 8만 주 거래되던 주가가 주식이 한 40만 주 가까이 50만 주 가까이 거래된 건데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바이오 쪽에서 그럼 살만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정 받으면 사야 되는데 리액캠 바이오가 조정 며칠 받으니까 바로 올라오죠. 오늘 신고가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하는 종목들, 뭐 지금을 해서 한미나 ABL 바이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ABL 바이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탑픽으로 꼽아 주셨고요. 뭐 바이오 말고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관심 받는 업종 많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전통 에너지도 있고 뭐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 많은데 실적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연말까지 이런 훈풍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금 더 오히려 포트에 좀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종목군이라면 이쪽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여전히 좋죠. 뭐 좋고 물려도 옛날에 뭐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사시는 게 맞고 전선주는 뭐 LS나 대한전선만 보시면 되고. 전선주도. 예. 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말고 그러면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거를 현대일렉트릭보다 좀 큰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뭐 LS 일렉트릭이 많이 빠지거나 효성주 거품이 많이 빠지면 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종목은 다 이제 고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고압 변압기, 네. 고압 전선 이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냥 저압 전력선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네. 저압 변압기 쪽은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 이제 LS 일렉트릭도요? LS 일렉은 고압도 만듭니다. 중고압도 만들고 지금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송전에서 배전까지 모든 전력기기를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HD 현대일렉트릭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설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셨고 그럼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대체제로 떠오르는 원전 쪽은요. 뭐
그 동유럽 쪽에 이제 수주 모멘텀까지 좀 실린 쪽이라 오늘도 사실 기세가 강하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를 탔으니까 또 추가적인 더 대세 상승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뭐 단기간에 이제 국내에도 SMR을 뭐 내기를 시켰다. 뭐 국토부 관련돼서 지금 지금 뭐 11차 전력 수급망 계획 뭐 거기에 또 포함시키겠다라고 일요일 날 또 기사가 또 나왔던데. 지금 분위기는 SMR 관련돼서 관련주들 보시는 건 맞는데 국내에 과연 그럼 SMR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원천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밖에 없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주를 넣으면 따라오는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SMR이 퍼지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SMR 짓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껴줄 일은 별로 없겠죠. 아 자기들끼리 하는구나. 네, 자기들끼리 하거나 뭐 폐쇄적이네요. 예,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이제 물론 뭐 DLENC도 얘기 나오고 얘기는 하지만 네. 뭐 지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껴지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도 네. 보시면. 그냥 사실 SMR 관련주 하실 거면 미국 주식 사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아, 그럼 국내 원전은 답이 없는 국내 원전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체코 원전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죠.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아직 사인 안 했죠. 3월 네네. 달까지 봐야 되고요. 또 여전히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문제들이 좀 남아 있죠. 소송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남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SMR 이슈가 조금 부각되기 때문에 단기에서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로 좋을 만한 종목을 딱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CEO가 그 슈퍼팩이라고 트럼프 후보의 그 자금 지원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천억 원을 후원을 했어요. 슬슬 전기차 발언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2차 전지가 트럼프 피해줘라고 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론 머스크만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만 좋을 네. 수 있고 나머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안 좋을 수도 있죠. 테슬라 밸류체인은요, 국내에 있는 LG의 엔솔이라든지 뭐 몇 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은 문제가 뭐냐면 네.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 테슬라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 본인들은 안 받아도 잘 팔리는데 네. 니네들은 안 주면 안 팔리겠지 이렇게 보시면 경쟁사들 되고. 좀 약간 제거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이런 이제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조금이 없으면 만드는 족족 다 손해입니다. 아 이것도 무조건 좋은 이야기는 또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다 갖추려면. 가솔린차 대비해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갖추려면 적어도 26년은 돼야 된다. 그럼 한 2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2년 사이에 테슬라가 더 약진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아 머스크랑 트럼프랑 친하니까 전기차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말한 네, 앞에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시원한 네. 답변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